죄의 과보가 보통이 아니다 말이야. 내가 지금부터 이 사람 법화경 듣고 빈축하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니면 뭐 의심하거나 이거는 정법이 아니고 마구니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의혹을 품거나 하는 사람은 죄의 과보를 많이 받게 된다. 그 이제 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 밑에는 쓰시겠습니다. 혹부 빈축하며 그래, 자기에게 이해 안 되는 거는 유예를 시켜놔야 돼. 아,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 좀더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래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비방하거나, 이거는 에이, 되도 않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제 비방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빈축은 뜻도 안 좋은데 글씨 획도에 맞네. 참. 이해 의혹하면 여당 청설, 타인 제보하라. 이 사람의 제보를 들어라. 들어보라.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들으면 이제 절대 법화경 비난하면 안 돼. 겁이 나서도 못하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괜찮아요. 모를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뭐 잘못이 아니니까 모르는 게뭐 잘못일 테겠습니까? 다음에 좀 공부 좀 해서 좀 깊이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밀어놔야지. 에이, 뭐 그런 일이 어딨어. 사람이 부처님이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내가 하도 이제 인불 사상을 많이 이제 주창을 했더니, 중간에 뭐 큰심 소리 듣는 사람이라. 그래, 저기 이제, 무슨 방송 법당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부처님이다. 아이고, 그런 막말이 어딨냐고. 어디 사람이 부처님일 수 있느냐고. 아, 불교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세월만 가가지고 그냥 큰스님이야. 그냥 큰스님 있잖아요. 세월만 가가지고 나이만 들고 승남만 차고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또 불법의 이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심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고심해 본 적도 없고, 야, 이게 어떤 것인가 하고, 참. 아, 그 자만할 때 그런 거 가지고 좀 정진해 보면 좀 좋아. 그럴 텐데, 그만 뭐, 무슨, 세속적인 그런 것도 종단에 무슨 뭐 벼슬 문제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고민하는 거야. 아,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불 사상을 그렇게 그 비방하는 것을 안 믿고 비방하는 것을 내가 직접 BTN 그 테레비에서 들었어요. 내가 좀 아는 스님이라.
자, 그러면은 이제 제보를 들으라 했으니까 이 내용을 두줄 반까지 읽어야 한 단락이 떨어지겠습니다. 두줄 반. 같이 읽겠습니다. 약불 제세으나 약 멸도 후에 기유 비방 여사 경전 크나 견유 독송 서지 동경자하고 경천 증질하야 이해 결한하며 차인 제보를 여금 부청하라. 거기까지인데, 또 이제 들으란 소리를 이제 이중, 삼중으로 자꾸 여러 번 합니다. 한번 꼭 들어봐라. 이 법화경을, 진리를 등진 사람은 이러한 상황이 된다. 아니, 이치도 모르고 그래, 그 벼가 빨리 안 자란다고 가서 삭을 쑥쑥 뽑아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치를 등지면. 약불 제세하거나 만약에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거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거나 약 멸도 후에 부처님이 만약에 그 열반에 든 후에 멸도한 후에 열반에 드신 이후에 기후 비방 그 어떤 이가 여사 경전 이와 같은 경전을 비방하거나 비방을 뒤에다 새기죠. 여사 경전 이 여사 경전 법화경 같은 환경 같은 이와 같은 경전을 비방하거나 견유 독송 서지에 경자하고 견 어떤 이가 독송하고 사경하고 서는 쓴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쓰고 또 지니고 다녀 지이 경전을 독송하고 쓰고 지니고 다닌 사람을 보고 볼견자 저 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또 읽잖아요. 또 어떤 이는 내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경천 증질하여 가벼이 여기고 천하게 여겨. 에이, 창피해. 이제 법화경 들고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증질. 지는 이제 수준이 안 되니까 괜히 그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또 질자는 뭐죠? 질투할 질자야, 이게. 질투한. 질투도 하고, 증자는 미워하고, 또 천하게 여기고, 가벼이 여겨. 그래야지 경전을 잘 모시고, 자나깨나 경전을 우선시하고, 뭐든지 경전을 그렇게 우선시 하고 하는 사람을 보고는 가벼이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이회 결한이라. 결한을 품는 거야. 한을 품는 거야. 한 매점을 품어. 괜히 그렇게까지 사람 질투하면은요, 질투하면은 그배 아파하면은 그렇게 그 아무 잘못함이 없는데 그 사람을 원수시하는 거야. 남잘 때면은 나중에 한까지 품어버려. 그래갖고 괜히 미워해. 아, 저 어떻게 뭐어저뭐 잘못되지는 않나 가다 뭐 엎어지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 중생 마음이라는 게참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을 찬탄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고, 남 잘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걸 보고, 질투하거나, 한까지 품어. 지는 못하니까, 못하는데, 괜히, 모른 척 하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모른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다른 친구 만나가지고, 저 사람 그냥 희한한 경전 가지고 다니면서 경만 좋다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한을 품는 거예요. 결한. 한을 매점을 품으면 차인 제보를, 이 사람의 제보, 죄의 과보를 여금 부청하라. 그대는 지금 다시 들어보라. 반복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무슨 소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 아주 엄청난 소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 사람의 제보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했고 여기는 한번 들어보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한번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일단은 약불 제세하나
그래, 법학형 이거 집에 가서도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정갈한 데 놔두고 높은 데 놔두고 발밑 발쪽에 놓지 말고 머리 쪽에 놓고 늘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을 대승 경전을 존중한 그 복이 어디 가겠어요. 나는 환경강설 새 책이 나오면 일주일 동안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또 자다가 머리에 얹었다가 또 앉아갖고 머리에 또 한번 얹었다가 또 넘겨봤다가 약 멸도 후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기유비방 실제로 이 법화경이 세상에 나왔을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기존의 불교하고 좀 차원이 다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 지금도 저기 남방불교만 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사 경전 크나 비방, 이와 같은 경전을 비방하거나 견유 독송 이거 공부한다고 쫓아다닌 사람 보고 이제 비방하고 하는 것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견유 독송 그럴 사람들에게는 법화경 공부하러 간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몰래 와야 돼. 그 자기는 못하면서 이제 한을 품는 거예요. 자꾸 발전하거든. 친구는 이웃집에서 자꾸 뭐 공부하고 그러니까 발전하니까 괜히 배 아프지. 아, 무슨 소리 한마디 할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나의 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부 나의 적이야. 서지 경자. 그런 거 못 느껴요? 험한 세상 안 살아봤고, 아직. 수십 년간 그 회사에서 밥 먹고, 가족들 다 살리고, 그렇게 월급 받아서 그래 살아놓고, 그 회사 비밀 다 빼내가고 그 좋은 것들 다 외국에다 팔아먹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경천증질 전부 지뢰밭이요, 세상은. 참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평천정제. 하야 이해 결한하면 결한 한매점을 품으면 타인 제보를, 이 사람의 제보를 여금 부청하라. 그대는 지금 다시 들어보라. 그 다음에 다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줄하고 한 줄, 그 한 줄 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긴 명종에 입 아비옥하야 구역 일급하고 급진 갱생하야 여시 전전을 지무수급하며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법화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 비방하거나 법화경 읽는 사람, 법화경 뭐 사경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끝내 가서 한까지 품어. 그런 사람들은 긴 명정에 그 사람은 목숨이 마친 뒤에 입 어디 간다? 아비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아비지옥.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에요. 무간지옥. 무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이 없이 끊임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플 때도 좀 이제 한참 아프고 나면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아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아비지옥은 휴식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이제 아비지옥, 무간지옥 그런 뜻입니다. 그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구족 1급하고 1급을 채우고 1급이라고 하는 말은 100년도 될 수가 있고 100년보다 훨씬 긴 세월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급진갱생하야 그 1급이 다 끝나고 다시 태어나. 여시전전을 이와 같이 전전하기를 무수급 동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에서 끊임없이 생활하고 죽고는 또 지옥에 태어나고 죽고는 또 지옥에 태어나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 이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특히 인과의 이치를 모르고는 그 맹자의 그 송나라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한번 들어가지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뭐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 어리석다 보면 아니 벼를 심어놓고 아무리 그래도 빨리 안 피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하루는 그냥 막 쑥쑥 뽑아놓는다. 그게 인과에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날 그해 농사 다 망치는 것 같이 인생사에 있어서도 특히 이런 다른 여러 방면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법화경에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부처다라고 하는 이
아주 엄청난 사실을 등지고 또 등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방하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고두고 그런 어떤 그 법답지 못한 그런 그 과보를 받고 그런 세계 속에서 끊임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그쪽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다 이제 1급을 채우고 그 한 급이 다 하고 나면은 또 지옥의 아비지옥에 역시 태어나가지고 이와 같이 계속되기를 여시전전하기를 지 무수급 무수한 급이 될 때가 급에 이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지옥에 나와가지고는 또 어떻게 된다 하는 소리도 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일단 쓰겠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경문은 아니네요. 그래도 이런 그 중생들에게 이런 경고장을 날려야 한 번씩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리고 긴 명경에 한 번씩 엄포를 놔야 정신 차리거든요. 명경에 이 아비오 가야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이 바위에 가야 구족 1급하고 1급을 구족하고 갖추고 급진갱생하야 1급이 다하면 다시 태어나서 평생하여 여시전전하기를 지임수급하냐 지임수급하냐 그 다음에 또 한 줄 반을 읽겠습니다. 종 지옥 출하야 당타 축생하며 약구 야간하면 기형 불수하고 이담 계라하야 인소 초교며 거기까지 그래 이제 아비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언젠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옥으로부터 나와가지고서는 당타 축생이라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축생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축생에 떨어져. 축생에는 떨어진다고 표현하지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방타 축생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축생에 떨어지면 그 우리가 이제 뭐 저 미련한 인간 뭐 축생만도 못한 인간 그러잖아요. 야간 하면 만약에 개가 되거나 야간 여우가 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기형이 굴수 하야 그 형상이 이건 이제 머리털이 빠진 대머리 굴자야. 머리털이 쑥쑥 빠지고 또 숫자는 이제 야위요. 그 개나 뭐 비리먹은 개라고 있잖아요. 개나 뭐 다른 짐승이 설사 되더라도 소나 돼지나 되더라도 병이 들고 그래갖고 뭐 털이 빠지거나 야위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 그것도 역시 이제 온전하지 축생이 돼도 온전하지 못한 축생이 됐다 그런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 이담 이는 이제 검단 뜻입니다. 시커멓고 담자도 이제 아주 검단 뜻이고 계라라고 하는 것은 옴 계자 옴 계자예요. 라는 이제 문둥병 나병 할 때 이제 잊었어요. 그런 그 아주 몹쓸 병 같은 것을 이제 그 알으면서 인소 초교며 사람들이 아주 그 저기 저 그 희롱하고 뭐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축생이 돼도 그 축생이 돼도 뭐 좀 이쁘고 아주 토실토실한 그런 축생이 되면은 그렇게 천대를 안 받을 텐데 뭐 온갖 뭐 병 다 있고 뭐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 그 경계하는 거죠. 그래 돌로 때려서 이제 쫓아버리기도 하고 막대기로 때려서 쫓아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말이요. 이제 절대 이제 법화경 이제 비방하면 안 돼요. 몰라도 아니 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아 그거 못 쓰는 거다 뭐 진리 안 맞는 말이다.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법화경이 경중의 왕이라고 하고 그 일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일본 불교는 거의 80-90%가 법화경 불교입니다. 참 법화경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졌어요. 물론 선종도 있고 진원종도 있어요. 진원 뭐 밀교 그런 종도 있지만 되게 거의가 법화경 불교고 이 법화경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신라 때부터 화엄경 불교고 원효 의상 스님에 의해서 화엄경 불교고 일본은 법화경 불교고 중국은 무슨 불교인지 아세요 혹시? 능엄경 불교라. 좀 엄컴하죠. 그 능엄주도 있고 그 아주 그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능경이 마음의 도리를 밝힌 그런 이치라서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뭐 온갖 그런 거 잡다한 이야기들도 많고 능엄주가 있고 그래서 알듯 모를듯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의 성향에는 또 그게 맞는가 봐. 우리나라 사람 성향에는 환경이 맞고 일본 사람 성향에는 법화경이 맞고 그게 참 있어요. 민족성하고 경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해보면. 쓰시겠습니다. 종 지옥철 하야 지옥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진리를 등지면은 그렇게 돼요. 삶이라는 게 설사 사람으로 산다 하더라도 여기서 표현한 대로 그와 유사하게 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이치, 참다운 이치를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그 이치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종 지옥출하야 당타 축생하며 마땅히 축생에 떨어지며 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법화경, 화엄경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행운이 아닙니다. 그 자꾸 좋은 행운을 만났을 때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가지고는 부족해요. 집에서 열심히 읽고 사경하고 그래야지. 읽기 힘들 나처럼 그냥 책이라도 쓰다듬기라도 하고 있어야 돼. 저는 하루 종일 책 쓰다듬다 버리다 봐. 야간 하면 요즘은 또 이제 책을 화엄경만 올리려고 선반을 잘 해가지고 아주 나온 쪽쪽 머리 위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이고 있으려고. 약구야간 하면 기형이 굴수하고 그 형상이 비쩍 마르고 털이 다 뽑히고 비쩍 말랐어. 그 다음에 이 담 검고 이 담 계라 축생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뭐 옴까지 오르고 낙연까지 오르고 계라하야 인소초교 사람들이 희롱하고 놀리고 미워하는 돌 던지고 촉자는 뭐 막대기나 돌로 막 그냥 건드려 보는 때리거나 건드려 보는 그런 뜻입니다. 초교 요거는 이제 희롱하는 요자고 인소초교 하면 인소초교며 내용이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한참 이제 갑니다. 다음에 또 이제 사람으로 설사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막 이런 그 모습이 되어가지고 그렇다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엄포 놓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또 그대로 우리가 또 잘 이제 받아들이면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 또 진리를 등지면은 또 어떻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는 아주 이런 말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